평소 친분이 있던 마을 이장 아저씨의 소개로 산장을 싼 값에 구입해 생전 해보지도 않던 숙박업을 시작한 것이다. 처음 우리 식구들은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세단장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. 방 하나 주세요. 삼촌, 아까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? 난쟁이 똥자로 말하더라. 아니 그거 말고. 뭐가? 아니야, 뭔가 감이 이상해. 손님, 체크아웃 시간입니다. 안 그래, 삼촌? 삼촌. 삼촌. 너 창고에 내려가서 비닐 포대랑 삽하고 곡괭이 꺼내놔. 어떡하실라고? 산에다 묻어버리자.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?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그래? 아저씨! 손님 왔어! 흑사랄 연남들? 우리하고 무슨 연수증들? 뭘 그렇게 보고 있어? 빨리 가서 비닐 포대 가져와! 만두 먹을 사람! 야, 지금 나한테 지금 똥폼 잡는 거야? 어? 아, 그래도 땅 파고보는데 1년을 붙어가지고 막. 아, 여기 뭐 사기를 그렇게 해요. 이제 모두 선수들 다 됐어. 저런 것들은 그냥 생매장을 확 시켜버려야 되는데, 에?